지금 뭐 사실 좀 납득하거나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독립기념관장으로 예,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김형석 이사장을 임명을 했고 취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친일인명사전 다시 들여다보겠다. 45년 8.15 광복 아니다. 48년 8월 15일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있었고 그전에 우린 다 일본의 황국 신민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입니다. 방금 보니까 속보로 이분이 역사를 전공했습니까? 역사를 어떻게 공부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사를 어떻게 임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네. 21세기에 세계 10대 강국이 됐는데 네. 지금 보면은 무슨 일제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네. 이런 인물이 있는 것 자체도 부끄러운 거고 그걸 네.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게 네. 얼마나 인사의 그 난맥이 보여지는 네. 겁니까? 아니 오죽하면 이종찬 광복회장이 용산에 밀정의 그림자가 있다. 예, 기획된 거다. 그 14일 날 민주당 주도로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까? 아 지금 그거는 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제안이 왔는데 네. 시민단체에서 제안이 왔어요. 예. 아침 회의에서 아마 그것들이 나와가지고 뉴스가 나갔나 본데 네네. 아직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뭔가 규탄을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나라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누구 말대로 이제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지금.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예, 뭐 김임구 선생님을 테러리스트라고 하고 뭐 좌익 종북 주사파가 만들어낸 역사적 허상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책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참 이게 정말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제 그리고 오늘 내일을 볼 수 있는 눈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힘이에요. 네. 역사는 뭐냐면 국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인데 이 국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근간을 흔들어 놓는 거 아니겠어요? 네. 윤석열 정권이 정말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예. 것들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네. 역사 부정까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이죠.